제 실력 발휘해서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. 잘 지냈나요? 먼저와 기다렸어요. 꼭 닮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. 무슨 일 있었나 봐요. 조조해 숨이 막혀요. 떨리는 그대 눈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.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.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. 아이고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요번 평은 이정현 씨부터 좋았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그런데 그 뒤에 갔을 때 약간의 좀 힘에 부치는, 아무래도 이렇게 대가의 곡을 선곡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대가를 좀 자꾸 흉내내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의 특징적인 걸 자꾸 따라하게 되고 본인 거를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살짝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 간다면은,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.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걸맞게 그런 본인에게 어울리는, 사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 가장 사람이 빛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선곡을 좀 잘하셔서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젊은 나이라는 건 지금 몇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? 저는 97년생 27살입니다. 아, 네. 네. 아, 젊고 좋네요. 네. 네. 저 서지우 씨. 네. 우리 김주영 씨하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요. 네. 아, 그래요? 아유, 진짜 벌써 이렇게 됐네요, 제가. 제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, 오빠. 얼굴은 오래돼 보이지 않은데.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. 근데 우리 지금 주영 씨가 본인이 뒤에 힘들 걸 미리 알아요. 알아서 그때부터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끝까지 힘으로 달려요 지금. 괜찮아 울지 말아요. 그대가 잘못. 그래서 앞에서 잡았던 그 감정선이 다 무너지고 뒤에 가서는 그냥 힘으로 지금 받쳐서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워요. 중간부터 계속 이제 뒤에가 힘들 걸 알고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뒤에는 본인이 지금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조금은 그 예쁜 목소리로 다음에는
다른 선곡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. 네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현상 씨. 저는 이제 노래할 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하고 대화 나눌 때하고 그 표정을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. 근데 이렇게 웃는 모습이나 예쁜데 네. 왜 노래할 때 그렇게 찡그리나.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. 쉽게 노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. 노래는 뭐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없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예쁜 모습 그거 공부하세요. 네. 잘했습니다. 네. 저 유현상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? 아, 또 뭐 왜 그래? 또 아니 딴 게 아니라 네. 그 잘생긴 얼굴을 네. 뭐하러 선글라스로 늘 가리고 다녀요? 아니 왜? 아니 내가 지금 그냥 화끈하게 웃으면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네. 이렇게 티도 나고 네. 그렇게 이제 솔직히 아. 세상 살면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. 아 그러시구나. 네 알겠습니다. 네 자 이건우 씨. 네 루 씨 노래를 잘하는 것과 노래를 맛있게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.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어디에 승부처가 있느냐,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자 그러면 가창력을 보여줄 것이냐, 높은 음에서 절제미를 보여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 노래의 승부처는 노랫말이에요. 어떻게 절실하게 전달하느냐거든요. 이은미 씨의 라이브를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요. 그분은 이 가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혼연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. 노래를 가창력을 보여주지 않아요. 우리 루 씨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지만 노랫말이 잘 안 들려요. 지금 노래를 계속하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노래의 중점은 노랫말을 한 글자 한 글자에 혼을 실어서 상대방에 전달하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. 그 점을 염두에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은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